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이별 공식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별 공식, 정철호.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줄 알면서 오늘이 아니길 바랍니다. 설령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저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었던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화해가 됩니다. 간혹 당신의 얼굴이 구름이 되어 떠오르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이름을 되뇌입니다. 그러면 가슴속의 나무는 푸른 잎사귀를 떨어뜨리며 흔들립니다. 이별은 언제나 만남으로 가지 않지만 만남은 늘 이별로 끝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저 처연하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네, 오늘 시는 이별 공식으로서요.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루의 과정을 보면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뭐그 보통의 경우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별 공식이라는 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일정한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별할 때 느낌이 오죠. 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실 배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에서 얘기했듯이 이별은 언제나 만남으로 가지 않지만, 그 이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다시 그 사람을 만나는 건 극히 드문 경우죠. 하지만 만남은 늘 어떻게 보면은 그저 제가 생각에는 좋은 만남, 운명적인 만남으로 가기 위해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남의 반대는 이별이 아니고 이별의 반대는 만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별 공식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